어려운 곳에서 새롭게 발복을 하고 큰 물에서 놀아야 될 자석들이 많이 꺾여 있다고 보면 돼. 근데 내년 가가지고 올 후반기부터 지금 내년 운기로 들어서면은 운도 들어오고 혼인 운도 들어있고 어디 가서라도 인정도 받고 동서사방에 이제 막혔던 문들이 열린다고 보면 되니까 어깨에다 좀 날개 좀 폈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, 죽기 살기를 이렇게 힘이 없었었는데 한 7, 8년 정도 고통받고 힘들었던 거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 큰 물고기를 잡듯이 마른 땅에 비가 물적에 많이 내린 것처럼 이제 큰 이거를 향해서 좀 달렸으면 좋겠어. 그래서 이제 사업에 예? 모든 게 이제 좀씩 금전의 문도 좀 열릴 것이고 욕심들만 조금 버리시고 응? 바삐바삐 움직였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아. 응? 네, 올 이제 후반부터 갑진생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. 내년이라고 해서 뿌듯하게 뭐 성주운이라고 대운이라고 할지언정 올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올해 이제부터 이제 치면서 내년 가서는 그래도 꽤 괜찮아졌어요. 그러니까 갑진생들도 화이팅 하시고 무게 있게 임진생들은 정말 아주 무게 있게 사셨던 분들이에요. 몸수 건강들 하시고 9시에 그저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년 가서는 그다지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큰 연못에서 큰 바다에서 놀시듯이 항상 멋있게 그러나 너무 고집들이 세. 주장이 세다는 거겠지. 그지만 그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많았어요. 이제 내년 올 후반 지나면서 내년 가서는 몸수들을 조금만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 마음들을 많이 정리하시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그저 멋지게 마지막에 60대의 마지막에 멋있게 70을 바라보면서 아주 활기차게 한번 화이팅하고 갑시다. 2020년 해운년에는 하반기 들어서서 모든 게 집집마다 다들 편안하고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화이팅입니다.